어쨌든 이렇게 파스텔 스웨터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서 알고 선보니까 재밌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이쿨 모델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왔어요. 시간은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할 건데 콘서트다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무대도 하고 멘트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끝이잖아요.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프리하게 가는 건데.
진짜 이렇게 뭔가 콘서트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느릴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빨리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다 단짝들 덕분인 것 같고요. 이렇게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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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원한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짝들도 그렇게 생각해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어디 안 가니까 앞으로 더 훈훈한 다음 그리고 부부가 다음 모습만 전해드릴 테니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에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저희가 단독 콘서트였거든요. 근데 정말 관측들 덕분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더 저희가 세우는 목표들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단측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옆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도 무대로 보답할 거니까 저희 무대 보시고 많은 저희 음악이 많은 반짝분들께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연습생
1등 때부터 첫 번째 콘서트까지 진짜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어요. 사랑해요 여러분들. 늘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럴 일이에요? 약간 연극 극단극이잖아요. 오랜만에 와서 뮤지컬하는 기분이에요.